아니 GTX 얘기를 좀 계속 해봤는데 어쨌든 그 서울은 뒤늦게 정책위에 들어섰지만 이 지역 부동산은 이게 좀 저평가받았던 이런 지역들이 GTX로 인해서 뭐 교통 발달이나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GTX가 이제 A, B, C 노선인데 BC는 이제 뭐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사실 얘기 거론할 단계는 아니죠. 그 지역을 선점해서 우리가 투자하자. 이거는 아니 뭐 지금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어떤 예측하기 힘든데 뜬구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고르는 게 외곽 지역에 GTX 역이 생기면은 가격의 영향 효과가 어디만큼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반경 3km까지 갈 것이냐.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보통 역세권 하면은 한 1km 미만을 역세권이라 해요. 아,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이제 뭐 서울 접근은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광고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외곽에 좀 멀면은 아무래도 네. 가격 영향력은 없고 최근에 이제 파주라든가 그 역세권 바람 탄 걸 보면은 반경 1km 미만이 많아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아무리 그 GTX 여기 생긴다 하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뭐 버스 타고 15분 더 들어가는 지역에서 예. 아, GTX 오니까 계속 갖고 있자 예. 아니면 추가로 투자하자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아닌가. 무리가 된다? 예, 그렇죠. 아니 예전에 오피스텔 광고가 났어요. 예. 뭔가 봤더니 여기에서 10분 거리. 제가 그래서 거길 가봤어요. 여기서 10분 거리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한 1km쯤 될 거예요. 칼루이스가 뛰어야 돼. 칼루이스가 10분 동안 100m를 9.6초에 끊어야 도착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몇 분 거리 이것도 사실은 애매해. 애매해. 이거 진짜 애매한 거.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거리는 사실 명쾌하게 정해져 있어요. 업자들이 좀 혼용해서 그런데 5분 도보 거리라는 게 학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5분 도보 거리? 5분 동안 걸어갔을 때 얼마를 걷느냐.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얼마를 걸을 것 같아요. 5분 동안 400m를 걸어요. 400m? 근데 네.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은 5분 동안 500m를 걸어요. 아, 더 빨리 걷는군요. 그게 이제 뭐 빨리 걷는다가 아니고 네. 그쪽은 마일을 쓰니까 쿼터 마일, 4분의 1마일이 쓰기 편한 숫자고 네네네. 우리는 킬로를 쓰니까 0, 50, 10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쪽 나라들은 5분 동안 500m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일을 쓰는 나라는 400m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약간 다르군요. 실제는 그 거의 뭐 도보로 하면 500m 약간 안 되고 네네. 400m는 조금 더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한다면 AI 로봇 기준으로 하면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치상 정확하게 네, 수치가 나타나요. 또 역세권이라면 이제 대략 학계에서 정하는 게 있고 법에서 정하는 역세권 그 반경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100m는 초역세권, 300m는 그냥 뭐 역세권, 맞아요, 한 500m 정도까지는 역세권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뭐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맞아요. 그 서울시를 그 역세권 500m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면적 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좀 숲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 약간 그런 수치나 이런 걸 잘 보고 그렇죠. 판단 내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